안녕하세요. 2024년 2월 15일 오카리나 숲 소속 서울 CCM 앙상블팀 고양시 덕양구에 소재한 은빛누리 요양원에 왔습니다. 어디를 가나 같이 다녔지요. 꼬붕아, 오늘은 나 재밌는데 안 데려다 줄 거야? 왜? 데려다 줘야지. 우리 저 넓은 풀밭으로 갈까? 꼬붕아, 이번에는 내가 풀밭을 먼저 가볼게. 따라올래? 그래, 따라갈게. 꼬미와 꼬미는 항상 같이 다녔어요. 그런데 어느 날 둘이 모습이 이상해졌어요. 커다란 닭이 됐네요. 꼬미 변했죠? 꼬미는 어떻게 변했을까요?
다시 나오면 될 거 아니야. 하나, 둘. 아, 냄새, 냄새. 아우, 난 너한테 못 살겠다. 아니요, 이번엔 정말 할 수 있어. 나볼게. 하나, 둘, 셋. 뿡. 아, 이게 뭐야, 이게 뭐야. 여러분, 이건 뭘까요? 똥을 쌌어요. 아이고, 부끄러워, 아이고, 부끄러워. 꼬꼬마 괜찮아. 너는 노래를 잘하잖니? 그리고 교수님도 멋있고 꼬리도 멋져. 나는 겨우 알밖에 못 난다고. 그래도 나도 알라고 싶어. 가만히 생각해봐. 나는 안타기잖아. 그래서 알을 낳는 거야. 어, 그렇구나. 나는 수타기지. 그러니까 알을 낳을 수 없지. 노래를 부르는 거지. 맞아, 맞아. 우리는 엄마 아빠가 될 수 있어. 나는 멋진 예쁜 엄마가 될 테니 너는 멋진 아빠가 되어줄래? 좋아, 좋아. 우리는 결혼을 해서 사이좋게 살았답니다. 네, 이 이야기는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학교 가거나 유치원을 갔을 때 남하고 달라서 부끄러워하거나 어려워하지 않도록 해주는 이야기고요. 그 다음에는 성교육 할 때 들려주는 이야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